오늘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 시장님을 응원하고 또 이 시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또 재밌고 신나고 기쁘게 축제장을 마련하고 토크 콘서트를 쭉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 정부가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네. 백남기 농민의 강제 부검을 실시하려 했다가 지금은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일 또 한 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경계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국가 폭력에 희생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5초간만 묵념의 시간 갖고 이 시간이니까 본격적인 토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국가폭력에 희생된 고 백남기 농민과 모든 희생자를 위하여 5초간 묵념 있겠습니다. 묵념! 네, 바로 네,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이 마음 그대로 해서 계속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인공은 이재명 아니겠어요? 네. 빨리 보고 싶죠? 네. 제 뭐 빨리 소개해야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장님을 직접 뵙기 전에 영상으로 준비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영상이 준비돼 있죠? 그렇죠? 네, 이시장님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 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사를 돈 전혀 안 드리고 하는 바람에 자동으로 다 되지 않고 뭐 조명 꺼라고 끄고 끄고 키라고 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 진행자도 없어요. 다들 이럴 때는 아쉬운 탄성감에 박수를 치고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분을 무대로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힙니다. 변방의 장수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모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말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많은 손가락 혁명군 동지들에게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의 변화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사람의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손가락으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우리의 동지들, 손가락 혁명 동지들한테 제가 큰 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행사 오시기 전에 다른 데 어디 방문하고 오셨죠? 네, 세월호 이 공작소 그 다음에 거기 조문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방문을 할 때마다 꼭 먼저 들르는 곳이 그곳이죠. 그 백남경 민선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아, 오늘 못 갔고요. 네. 오후에 끝나면 우리 이제 자체 행사 다 끝나고 제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좀 상황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경찰이 오늘 부검영장을 집행한다고. 물 대포에 맞아 죽은 것도 억울한데 찢어서 두 번 죽이겠다, 그 용서할 수 없다, 제 입장은 분명한데 그 부검하기 위해서 시신을 탈취하는 현장을 놔두고 우리가 과연 이런 어쩌면 좀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잠시 우리 참모들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시더라도 나는 저쪽으로 따로 갈까. 근데 다행히 오늘은 하지 않겠다고. 오늘은 됐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듣고 이 행사를 못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고민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왔으면 어떻게 하라고 걱정했는데 어쨌든 오셨는데, 그 오늘 경찰이 그렇게 한 거는 아마 명분 쌓기 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날짜 그 기한 날이, 그리고 보수층 지지층을 좀 결집한 효과도 노리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들면 그 일부러 유족 그리고 시민단체와 충돌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한참 논란되고 있는 그 최순실, 네. 우병우, 이걸 좀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시태그에
그런데 최순실은 그게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러죠? 네. 지금 한 번씩 보내주세요. 시간 날 때. 그런데 최순실은 한번. 이게 지금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국가가 아니라 순실 군주국이 된 것 같아요. 순실 전제국이라고. 그 모녀가 다 해먹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는 수치스럽습니다. 전 나쁜 사람한테 지배당하는 것도 사실 좀 기분 나쁜데 억울한데 이런 저질 인간들한테 지배당하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자, 그럼 저희도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앉으시. 아, 여기 앉으니까 프롬프트가 보이네. 아. 그 우리는 박 대통령하고 달라요. 이거 없어도 잘해요, 우리끼리. 별로 도움 안 되는 게 있네. 프롬프트 없이도 잘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큐시트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아, 그래, 예상 질문지. 제 스타일을 몰라봐요. 네. 이게 다 필요 없는데, 이거. 우리 그냥 막 합니다. 네, 시장님하고 저하고 뭐 한 토크 코스 한 네다섯 번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사전 질문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정치인과 제가 토크 콘서트 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사전 질문지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늘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사전 질문지 보면 이렇게 딸립니다. 그렇죠? 네. 늘 준비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저한테 준 QCT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질문 답변 강연을 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오늘 내 마음대로 할 거고 마이크 잡은 사람이 대장이지 뭐. 그리고 그 오늘 행사를 안내하는 기사들이 많이 났더라고요. 각종 인간지에 많이 났는데 이 자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출정식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 기사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질문은 이따가 마지막에 해주세요. 왜냐면 기자들이 이것만 듣고 딱 가버릴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계속 궁금하도록 만들어야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거 책 다섯 권이 지금 일단 있는데 이거 아마 이번에 새로 쓰신 것이죠? 기본 아 쓴 건 아니고 번역 아 번역하시네 소개 번역 소개한 겁니다. 영어도 할 줄 아세요? 아 제가 이게 듣고 말하는 건 잘 안 되는데 읽고 쓴 건 잘 합니다. 아 대단하시네. 제가 검정원 씨 출신이라 제가 정말 억울한 게 저는 아일랜드하고 이즐랜드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네, 아일랜드는 나라 이름이고 섬은 이즐랜드인 줄 알았습니다. 왜 중고등학교 과정에 영어 공부를 저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 듣고 말하는 건 되게 잘 안 되는데 읽는 거, 쓰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사법시험에 1차 영어도 다 합격하고 토플 뭐 이런 것도 아주 고득점한 사람이에요. 음술방장이잖아, 토플부터. 자, 근데 이거를 번역해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갈 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게 이제 보편적 복지 이전에 선별복지였고 이게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편복지 형태로 좀 바뀌고 그런 건데요. 이것조차도 지금은 자본주의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특히 현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원하고 그 액수만큼을 세금으로 더 걷는 것이 경제성장 발전에도 도움이 더 되고 국민의 복지, 행복을 증진시키기도 훨씬 도움된다는 게 실험 결과로 다 나온 거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미 뭐 청년 뭐 배당뿐만이 아니라 뭐 학생 수당이든지 여러 가지 형태 뭐 전 국민한테 1년 매월 300만 원씩 주는 뭐 이런 거를 지금 국민 투표를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좀 진척됐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왜 돈을 주느냐. 근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사회에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청년 배당 욕 바지로 넘으면서 악마 소리 들면서 포퓰리스트 소리 들면서 요 얘기한 사람 주로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뭐 대통령 또는 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인데 하여튼 그 문제 그런 지적을 좀 깨고 우리가 당당하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외국 서적인데 스페인 교수가 쓰시는데 우리 사회에 소개하는 글을 써봤, 쓴 게 아니라 뺏겨봤습니다. 한국말로.
네. 근데 뭐 방금 대통령도 마이크 없으세요? 네, 주세요. 네. 네, 박수 치고 유도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죠. 치니까 치면 혼낼까봐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대통령도 비난하고 야당 대표도 앞장서서 비난하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게 고맙지 않으세요? 어, 저야 뭐, 뭐 언제나 콜이죠. 무조건 고맙고. 저 같은 사람들, 이제 비주류, 아웃사이더, 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원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를 기다리면 바보짓이에요. 여러분처럼 기득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만 옵니다, 위기만. 기회를 막 기다리는데 위기만 오죠. 나쁜 일만 생겨요. 그건 체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좌절하고 포기하고 아 이거 또 일어나 이러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지는 거죠. 대신에 이 위기 속에 분명히 기회적 요인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야죠. 예를 들면 우리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성남 보고 복지를 많이 하는 거는 복지협회하는 건 뭐 악마의 속삭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찬스적 요인이 뭐냐면 기회적 요인이 뭐냐면 유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막 사람 쳐다보잖아요. 그럴 때 얼른 딴 깃발을 탁 드는 거죠. 복지가 왜 나쁘냐. 당신들이야말로 증세 없는 복지 한다고 했고 복지 없는 증세하는 나쁜 사람인데 내가 증세 없는 복지하니까 배 아파서 그러지! 이렇게 딱 한번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덕택에 복지의 중요성도 어필할 수 있고 이재명 개인의 인지도도 높이고 네, 광도 팔고 그렇죠. 그런 거고 또 하나의 책은 예전에 쓰신 것이죠 이거. 네.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들다 이 말은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몸통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머리를 할 기회는 없다고 봐야죠. 그냥 우리는 기껏해야 꼬리를 잡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의외로 조금만 노력하면 꼬리를 잡기 쉽습니다. 작은 기회를 만들기 쉽죠. 대신에 세상이라고 하는 게 꼭 머리를 잡아야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쉬운 길이긴 하지만 어려운 길은 많이 남아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작은 기회들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전체를 관통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 성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꾼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든다. 뭐 이런 거죠. 조금만 소리 지르고 시끄럽습니다. 뒷줄에서 만들어주니까 제가 미워가지고 조금만 대신에 낮춰주시고요. 그 변방의 장수 그것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변방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배관시하거나 가볍게 취급하죠. 근데 변방은 어찌 보면요 중심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정말로 큰 변화는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되죠. 기득권자들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힘에 의해서 제압당하거나 아니면 체제 변화를 통해서 역사의 제압기로 사라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는 결국 중심이 아니라 중앙이 아니라 변방입니다. 근데 변방을 좀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이라고 불리는 이 기득권 집단들을 저는 여의도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맞는 표현입니다. 이 호수, 국민의 호수 중간쯤에 여의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죠. 근데 거기서 밀려서 그 섬의 끝머리, 물가에 있는 변방, 여기 있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국민에게 가까운 겁니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한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나라의 주인이 하는 것이고 다만 가끔씩 배신을 해서 그러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정치인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인 나라죠. 예를 들어 민주공화국이 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변방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버지 약올리기 힘든데 이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변화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한양도성의 고관대장이 아니라 변방의 장수가 역할을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잘못하면 선거법이라도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그 여기 있는 대로 전혀 진행 안 하고 막 하고 해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삐졌나봐. 여기 있던 걸 지워버렸어. 지워버렸는데 뭐냐면요, 이 책 다섯 권 나눠주라는 얘기였거든요. 아, 그래. 저기 앞에 꼬마 아이들한테 좀 나눠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아,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저는 팔았어요. 네. 이거 제가 막 주문했는데 선거법만 해도 기부행위 이렇게 되는데 주문했는데 주최 측에서 주문. 이게 손가락에 걸어주는 거예요. 이 시장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손가락 혁명구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분들이 전 출판사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시장 직접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전달해 주면. 그래도 본인이 쓰신 것인데. 아,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다른 사람 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뭐 인터넷을 하도 많이 나가지고 너무 멋있어 보지 말고. 그래, 내가 나눠줄게. 자. 또, 예, 여기도 갖고 싶다고. 예. 자, 한 권은 줘봐요, 한 권. 나머지 앞에 나눠주시고. 어이구, 직접 뛰어오셨네. 아이고, 제일 갖고 싶어가지고. 자, 혹시 오늘 그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계세요? 예? 전남 신안. 오. 아, 해외에서 분들 아침에 저한테 테이프 왔는데. 해외 동부에서 해외? 공항에서 공항 도착했다 온 분도 있었어. 저기 뒤인데, 저기. 아니, 그때는 갖고 와서 가야겠네. 지금 뭐, 너무 많은 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아, 저기 다 챙겨주세요. 저기 어디서 오셨어요? 뉴욕. 아? 뉴욕. 네, 이따가 저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뉴욕에서 오는데 아침에 트위터에다가 부인하고 사진 찍어올린 그분인가요? 아까 보니까 자기 부인 뒤에 앉혀놓고 공항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던데. 맞아요? 저기 좀 챙겨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우리 부인하고 같이 도착했다고 공항에서 인증샷 해서 보니까. 아, 저분이 한국에 먼 일 있어 일부러 왔는데 거기 그러니까 끼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거 소문이야.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시장님 이 카페트 모임 작년에 가셨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딱 1년 만이었는데 그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조금 더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르네요. 그렇죠? 또 그때 시장님께서 한참 SNS 하는 거 하고 1년이 지나서 지금 하는 거 하고 또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작년에는 성남시청에서 했고 아마 이 중에 그때 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많이 계세요. 그게 많지 않네요. 그게 많지 않네요. 나 그분이 그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구성원이 많이 바뀐 거죠. 아, 구성원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때는 성남시청에서 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아니, 청와대에 좀 가깝잖아. 근데 확실히 이제 일단 위치가 바뀌었고 두 번째로는 모임의 구성원이 바뀌었고 실제로 작년에 안 오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같아요. 구성원이 바뀌었고 세 번째로는 오신 분들의 기대가 바뀐 것 같고 네 번째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한 3배 가까이 늘었죠. 네. 지금 3,000명쯤 오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못 들어오셔가지고 밖에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광화문 이쪽에 강당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 강당에 계신 분들하고는 이따가 혹시 가능하면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어오셔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고. 미리 들어오신 분들인지 바깥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시니까. 네. 3,000명쯤 왔다고 하는데 경찰 추산으로는 한 2,000명이라 그래요. 근데 작년에는 천여 분 오셨다고 하니까. 네, 1,000명 미만인데. 그게 아마 이 시장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더 대한민국의 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야말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버린 거 아니냐. 여기는 뭔가 혁명적, 그야말로 좀 근본적인 변화, 또 그걸 위한 그냥 통상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혁명적인 에너지가 좀 필요한 상태라고 아마 공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지금 우리는 야 이거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 전쟁을 걱정합니다. 황당한 일이죠.
완전히 6.25 때 거의 근접한 과거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커졌고, 또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 그 중에서도 공식적 권력들, 공식적 권력들의 폐악이라고 하는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화됐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작용으로 뭔가 좀 더 다급해진 것 같고, 좀 더 절박해진 것 같고, 좀 더 좀 격렬해졌다고 할까? 좀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아무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예정된 순서 많이 준비했더라고. 주최측에서 우리끼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키워드를 두려움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전에 여기 보니까 어디서 많은 눈에 익은 사람이 옆에 앉아있네. 김병관,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최고위원.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분당 갑 국회의원이십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분당 갑 최고위원은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 이겼죠. 또 오신 분이 또 계시네. 우리 수원에, 와, 남경필 도지사 지역에 우리 김영진 국회의원이 멀리서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례에서 주신 분이 김준기 교수님 오셨는데, 제 주례 선생님 처음으로 만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18 부상자 동지에 우리 회장님도 오셨는데 이따가 예, 발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진짜로 예.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손가락을 함께 쓰는 손가락 혁명을 수행하는 우리 동지들이죠. 우리 혁명은 동지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아마 끼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공작조, 그 다음에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를 두려움으로 우리 저 주최 측에서 선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면 백남기 동기 사건도 있습니다만 국가폭력이 정말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21세기에 또 최준실 사건을 봤을 때 권력 남용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블랙리스트 파문을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다 우리 국민들이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뭐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밥줄을 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인들에게. 이 작가도 그렇게 긋기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들어가면 저 들어가 있죠. 아, 예. 오늘 아마 이 사건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아, 제가 지금 방송 부탁드립니다. 잘리지 말라고. 아, 제가 지금까지 MBC, KBS만 출연 못하는데 이제부터는 종편도 출연 못하게 되겠네요. 이게 불만 때문에. 예. 뭐 이상이 책임지겠지 뭐 어떻게 되네. 자,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두려움과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가끔 드려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형식적으로는 1인 1표,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소위 통치구조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소수 기득권자들 중심의 사회가 계속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선거나 이런 걸 해서 판판이 다수인 대중이 지고 소수인 기득권자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희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질까? 포기하기 때문이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차이 때문에 우리끼리 싸워요. 내부적인 다툼이 벌어지죠. 그런 작은 이익 때문에 소수 기득권자의 편을 듭니다. 근데 이걸 합치니까 결국은 판판이 우리가 지는데 왜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 근본은 싸움은 행동이고 생각인데 그 마음을 내게 하는 근본이 결국은 보니까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저들이 힘을 가진 소수가 만들어낸 두려움 중에 예를 들면 평화를 말하면 혹시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남북 외교 통일 얘기를 하면 종북 몰릴까봐 다 도망가요. 종북 얘기를 들고 흔들면 하면 다 도망가요. 헛개비죠.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빨갱이 몰려가도 혹시
평등 이런 얘기를 하면, 공평 이런 얘기하면 혹시 공산주의자로 몰리지 않을까. 이 자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등 얘기를 못하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국은 자유가 지나치게 그냥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강조되고 평등의 가치는 점점점 뒤로 밀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사회에 생긴 문제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재벌 해체 뭐 이런 얘기하면 경제가 망가져버리지 않을까? 안 망가지거든요. 오히려 그게 재벌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 뭐 나아가서 정치와 사회 다 망치고 있죠. 이거 혹시 하면 나라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문제인데 더 큰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 두려움은 외로움. 내가 분명히 생각할 때 이거 옳지 않은데 내가 옳지 않다는 얘기를 내가 먼저 했다가 혹시 나만 불이익을 입고 죽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이번 종편들이 선거 전에 이번 총선 전에 엄청난 거짓말과 왜곡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했지 않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뭐 200석이냐 개헌선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전부 이러고 있는데 국민들이 막상 개별적으로 해서 행동하는 결과를 합쳐보니까 완전히 반대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개개인들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도 없었던 거고 나 혼자니까 하면서도 투표소는 가려져 있는 비밀투표니까 가서 몰래? 몰래는 아니지. 비밀히, 비밀하에 자기 의사표현을 했는데 합쳐보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나 혼자가 아닐까 하는 그 고립감, 또 나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 이 고립감과 무력감도 큰 공포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나 혼자가 아니다. 외로움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야 됩니다. 정보로 몰릴까? 그런 공포도 떨쳐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만 떨쳐내고 객관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목소리를 한번 함께 내기만 하면 다수가 원하는 합리적인 사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깨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과의 전쟁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역사니까 또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불리한 점은 힘이 없다는 것이고 유리한 점은 숫자가 많다는 건데 원래 민주주의 사회, 민주공화국에서는 숫자 많은 게 장땡이지 않습니까? 장땡 아세요? 네, 나 안에 와서 모르시군요. 주로 홀로 하시나요? 포크 하시는구나. 네. 저는 주로 돌이 짓구땡을 하기 때문에 장땡 이런 걸 얘기를 잘 하는데 제가 집을 날릴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분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뇌당하지 않으면 이용당하지 않으면 우리 다수가 원하는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라도 최소한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제가 데리고 온 사람 아닙니다. 데리고 온 사람 아니에요. 친척 같기도 하고 할 때.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자,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크게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정권이 빨갱이 프레임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외로움.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외로움은 여기 오신 모든 그 손가락 혁명군이 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이런 분들이 50만 명만 되면 세상이 바꿔진다고 항상 강조했지 않습니까? 1% 1%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99%가 전부 다 나서 싸울 필요 없죠. 그 중에 1%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한바탕 해볼 만하다 그런 거죠. 한 명이 일기 당천 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 맞죠? 네. 손가락 많이 써주세요.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서셔야 될 것 같고 그 또 하나는 그 빨갱이 프레임에 의한 두려움.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도 와 계시지만 지금까지 보면 여당에서 이렇게 빨리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네. 스스로가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역풍 불까봐 도망가고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송민선 회고록 논란을 보면 정부가 이 빨갱이 논란으로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걸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전혀 먹히지 않고 역풍 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조금 세상이 바뀌어가는 듯한 느낌도 들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정북 빨갱이 프레임을 일단 너무 많이 써먹은 데다가 이번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걸 써먹은 거예요. 조금은 그럴듯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수준은 점점 높아졌는데 저한테 빨갱이 하다가 저들이 많이 당해가지고 저는 요새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 정북 빨갱이라고 안 합니다. 아니 저는 며칠 전에 성주하고 김천 가면서 나는 큰 마음 먹고 갔거든요. 자,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방어해야지,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대치기 해서 올라타야지. 그럼 나름 계산 작전서를 쫙 써놓고 갔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줍니다. 아니 왜 시장이 남의 동네 가서 뭐 그러냐부터 원래는 저거 뭐 사드 반국가적 행위고 정북이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해줘요. 제가 엄청 외롭습니다, 요새. 그냥 저는 종북 얘기 나오면 저 되게 좋아해요, 속으로. 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다들 다 도망갈 때 저만 이렇게 독약청청 딱 떠있으면 눈에 띄잖아요. 우리는 막 눈에 띄어야 되니까. 네?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뭐 이렇게 튀냐, 이렇게. 아니, 제가 저 지방에 있는 변방에 있는 벼룩 정도 수준된 사람인데 안 튀면 보이질 않지 않냐. 내가 안 튀면 관심도 안 가지 않습니까? 내가 토끼 정도 되면 치겠습니까? 내가 예전은요 라고 말하면 막 지문 한 면을 깔아가지고 쫙 해설 기사 쓸 정도로 소 정도로 성장하면 미쳤다고 됩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종북이니 뭐니 할 때도 좀 기회로 활용하는데 제가 대치기를 좀 심하게 하잖아요. 좀 무서워요 사실은. 네, 솔직히 저도 뭐 두려움이 없는 또라이는 아닙니다. 원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 도라이인게 저는 도라이는 아니고 여러분처럼 우리 국민들처럼 사실 똑같이 무서워요. 두려움이 있지요. 다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이겨낼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대치기 하다가 혹시 다시 제 반격을 당해가지고 내가 잃을 최대치가 뭘까? 뭐 계산하죠. 했더니 잃을 게 없더라고요. 예, 기껏해야 뭐 시장 자리 잃는 거. 뭐 안 하면 되지 뭐. 그죠?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서 시민운동 해도 되고. 원래 제가 뭐, 예? 좀 아무것도 없는 공장 노동자였는데, 지금도 너무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잃을 게 없구나. 잃어봤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뻔뻔해지고, 예, 좀 세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들을 이제 이겨내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보고 종북 그러면은 박근혜는 원조 종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노동당하고 정책 연대했잖아요. 참여정부 견제한다고. 자기는 그거 해놓고 저보고 민주노동당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정책 연대했다고 종북이라 그러길래 그럼 그게 원조 종북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맞지 않습니까? 네, 맞다.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청소용역회사에 일거리 줬다거나 종북이 자금줄이니 종북 운운하길래 아니 그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가지고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보조금을 1년에 거의 1억 가까이 줬는데 그럼 그건 현금 지원한 거 아니냐. 일거리 중에 종북이면 현금 지원한 박근혜는 고전 관첩이다. 네. 작년에 이 종북도 저를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서울지검에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아마 이 중에도 서울지검 앞에 항의성 집회 오셨던 분 계실 거예요. 그죠? 네. 혹시? 아, 거기 한 분 계시구나.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300명 모이셨던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직후에 제가 갤럽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 8위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송민순
뭐 회고록 사건이 나와서 제가 그랬죠. 그때 당시에 북한의 입장을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제가 모르겠고, 정상적인 외교 라인이 있었다면 남북 정상회담 직후고 총리회담한다고 북한 총리가 서울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에 대북 인권 결의안, 북한을 압박하는 결의안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찬성합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기권한 셋 중에 하나인데, 혹시 입장이 어떤지 알아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아무것도 안 듣고 나는 안 몰란다 이걸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저 선택 어떤지 물어봐라, 떠봐라, 우리말로 떠봐야죠. 야, 반발 강도가 어느 정도니? 그냥 우리가 기권하기로 했지만 물어는 보자. 그래서 북한도 아주 차라리 반대했으면 좋겠지만 기권하는 정도 이해한다 그러면 좋잖아요. 생색 꺼내고. 그러니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거죠. 또 그게 잘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남북관계가 다 끊어져가지고 그냥 대화도 안 되고, 참 제가 오다가 뉴스 들었는데 기가 막힌 걸 봤습니다. 북한의 정책이 말이에요. 통미봉남이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고 남한을 봉쇄한다. 이게 북한의 정책이에요. 외교 정책의 핵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 정부는 막 북한에 대해 맨날 욕진하고 막 대북 욕 확성기나 막 설치하고 이러고 있는데 대화가 다 끊어졌잖아. 대선과 철수하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막 전쟁을 아니만 북한은요 지금 미국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둘이서 회담하고 있어요. 통미하고 있고 우리는 봉남 당했습니다. 이런 바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때 기준으로 보면 북한에다가 뭘 물어본 게 이상하지. 의견을 조회하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북관계 이렇게 개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아 개판을 취소. 요새 격을 좀 올려야 되는데요. 남북관계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 기준으로 과거에 잘 되고 있던 남북관계를 비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상식밖이고요. 두 번째는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물어본 걸 이상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상한 거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잘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스피커를 넣고 손가락밖에 없으니까 페이스북 트위터에다 막 웃었죠. 정신 차려라. 니들이 문제다. 욕할 게 아니라 니들이 욕먹을 일이다. 그리고 우리도 대대적으로 반격하자. 이건 찬스다. 이런 찬스가 없다. 그런데 제가 기대한 만큼 대대적 반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종북물이 하면 손해보는구나. 국민들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국민들의 수준을 얕잡아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오히려 표에 도움이 안 되고 잃는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저런 얘기입니다. 우리 김병환 의원 맞죠? 대치기. 이럴 때가 대치기할 결정적인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종북 문제나 이런 뭐 북한판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세상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국민들도 대체로 합니다. 특히 세상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바라는 사람들은 우리 정부의 수준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믿고, 상식을 믿고, 진실의 기초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부당한,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거짓말하고 하면 오히려 손해가 온다. 이런 것들을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로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실제 손해를 입혀가지고 깨우치게 해줘야 돼요. 맞죠? 네. 네.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예. 저기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좀 내보내줘, 들어라 이런 플래카드 있던데 안 불러드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기 그동안 쌓아놨던 걸 막 얘기하느라고. 예. 아주 맞습니다. 아, 진짜 좀 저도 여러 두세 좀 넣어주라고요. 아니 면세기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심하게는 세 번째까지 갔죠. 세 번째까지 갔죠. 예. 다른 경우도 있는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아니. 방송이나 뭐 이런 주요 뭐 이런 매체에서는 절대로 저를 안 내줘요. 여러분이 대신 손가락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이시장님이 했던 말, 먼저 김병관 의원이 최고위원이니까 가서 좀 당에다가 거리 좀 하시기 바라고. 그 이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맞서서 계속해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종북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아 이게 뭐 경북 출신이에요 종북이 아니고 제가 써먹었어요 가서 그렇지 전북이다 예 그렇게 하고 하니까 지지도 1%부터 시작해서 지금 6%까지 그렇죠?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네. 두 자릿수 뭐 갈 것 같아요? 아 그건 모르죠 저는 10%를 넘기지는 넘기기 어려울 거다 지금 이런 상태로 10%면 사실은 이렇게 그 고립돼서 그야말로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 상태에서 정말로 독립군으로 유격대 전쟁처 유격대 수준인데 이 유격대가 정규군보다도 더 세게 성장할 수 있겠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10% 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예. 여기 한 대개 한 2,000명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페이스북 중계 이런 것만 보고 계신 분 하면 아마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될 건데요. 방법 딱 한 게 있어요. 뉴스에 우리 잘 안 써주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탑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댓글을 주부라고 써주면 됩니다. 좋아요 만들면. 여기는 2,000개 댓글, 2,000명이 나오니까 2,000개씩 댓글이 달리고 한 10만 클릭이 막 되고 이래 보세요. 그럼 언론사들이 요새 광고를 먹고 사는데 클릭수가 많으면 광고력 올라가거든요. 쓰기 싫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를 만드는 방법은 댓글 많이 달고 좋아요 많이 누르고 기사 많이 터나는 거예요. 내일 여기 두고 계시네요. 손가락 한 명분 다 모여라. 이재명 기사가 뜨면 링크 걸고 들어가 공감 들고 댓글 달고 또. 예, 여기 오신 여러분 또 지금 중계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올해가 넘어가지 않기 전에 두 자릿수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두려움에 대한 거였는데 여러분 뭐 이 시장님의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해결 방법들 다 공감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혁명적 변화 시장이 자주 쓰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거 말씀 나누기 전에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또 우리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세월호 희생자 가족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예, 유가족 여러분 저 유민 아빠 김영호 선생 나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자리에 계십니까? 아직 안 오셨나요? 혹시 세월호 가족분 중에 오신 분, 꼭 누구가 아니라더라도 뭐 복잡해서 못 들으시나? 밖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이따가 좀 확인해서 다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토크를 계속 진행하다가 그 유민 아빠 오시면 잠깐 자리 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아,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네. 우리 손가락 혁명부대 중에 혁명군 동지 중에 여러분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젊은이 노트 우리 유민 씨가 손가락으로 쓰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유민 씨 가까이 내가 거기 오다가 요 앞에서 만났습니다. 네, 우리 목소리 좋으시니까 한 번씩. 좀 떨리네요. 예, 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올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가수는 여러분 다 똑같은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고 다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제가 지지하고 싶은 분을 지지하는데 누가 뭐래?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아, 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응시와 그
하겠습니다 하시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요.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해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를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분명히 블랙리스트 올리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정말 가서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 싶은 제가 꼭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파라 가족분들은 앞으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젊은 노트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윤미 씨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뒤에 그냥 왔다가 가실 줄 알았는데 또 하면 맨 앞에 가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2012년도에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공식적으로 대선 출정 시기 할 때 문희옥 씨 오셨더라고. 가수 문희옥. 생각지도 못하게. 네. 비슷하네요.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또 윤미 씨가 오시고. 네. 그래요. 기시감이 드는데 몇 달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혁명적 변화인데 그 이 시장님 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지금 시대가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갑자기 확 바꾸지 않으면 이게 과연 세상이 바뀌어질까라는 그런 또 두려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님이 생각하는 혁명적 변화는 뭘까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혁명 이러면 바로 빨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혁명하다고 혹시 조직 사건으로 엮이지 않을까.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손가락 혁명군 입대하려면 조직에 가입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거 혹시 공작군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손가락 혁명군은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입대하고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승진하고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이기는 거라 아무도 조직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어떤 분도 이걸 다 잘 정리해가지고 역시 손가락 혁명부대 다르죠. 자기는 손가락 혁명부대 야전 사령관 이런 거 오신 분도 계시던데 우리가 혁명 얘기를 하면 두렵긴 합니다. 이 두려움도 쉽게 우리 사회의 변화는 현재 있는 소위 지배구조 이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정도 고치는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전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만큼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약속을 해놨죠.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전 국민이 투표해서 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이자 약속이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불공정이 판치고 불평등이 대세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는 구조로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1% 재벌이 99%를 지배하고 있죠. 그 1%들은 상속세도 안 내고 부,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지금 막 상속하고 있습니다. 고손자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나머지 99%는 점점 더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급기야 애도 낳기 싫게 되어버렸죠. 내 자식한테 나의 이 고통과 슬픔, 이 억울함, 이 불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방법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사회입니까? 정말로 1년에 16,000명이 스스로 이 세상을 가져갑니다. 하루에 40명이 넘게 죽는다고요. 젊은이들의 꿈은 내가 이 나라에서 뭘 이뤄야지는 커녕 내 나라를 내 조국이라고 자부심 갖기는 커녕 오히려 해외조선이라고 부르면서 탈출만 꿈꾸죠. 노동자들은 OECD 얘기 많이 하니까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1년에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 시간당 임금은 OECD 평균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일은 죽으러 가냐. 급여는 훨씬 적고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점점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은 왜 대공을 했을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개선될 가능성이 없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 4대 입법, 그러면서 비정규직 늘리고 근무시간 늘리고 평균임금 개선하는 통상임금 범위 줄이려고 하고 초과근로수당 개선하는 근거, 그 다음에 파견근로 늘리려고 하고 해고 쉽게 만들려고, 이게 노동자들 점점 못살게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입니다. 세금으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초대기업들은 세금을 실제로 내는 게 15%가 안 되거나 겨우 넘거나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연금이익에. 그런데 우리가 장사 좀 잘해가지고 8,800만 원 1년에 더 벌면 35% 세금 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입이 많아 많을수록 세금이 더 내야 되는데 수입이 많아 많을수록 세금이 더 줄어요. 건강보험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서민들은 수입의 2% 이런 걸 내는데 다른 사람의 0.0001%를 냅니까?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헌법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한 중요한 규칙이죠.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친일 세력들, 기생했던 그 자들, 그 자들과 그 자들의 후예들, 그 세력들이 독재 이름으로, 부패 이름으로 현재는 기득권자들로 구성돼서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식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점점 이렇게 수탈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이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요새 국회 상황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소야대가 됐는데 야대 여소일 때, 여대 야소일 때 그때하고 지금 바뀐 게 뭘까 봐요. 입법 한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민주당이 몰라서 국회의원들 의지가 없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 체제가 너무 강고하게 기득권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걸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그냥 정치권에서 네 표 맞니? 내 표 맞니? 이 답 몇 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던진 다음에 국민들이 아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저 중에 다 죄다 나쁜 건데 이 중에서 제일 나쁜 거라고 제일 덜 나쁜 거 골라야지 이렇게 그냥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안 해 아이고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 포기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계속해왔지만 과연 바꿀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의문을 가졌었죠. 그런데 드디어 아 이거 바꿀 수 있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정치가 이 고립되어 있는 국민들을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했습니다. 그냥 국민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고립감을 느꼈죠. 그런데 정보는 곧 권력이고 정보가 사람을 움직이고 정보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정보가 주어지면 그 정보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죠. 그런데 이 정보가 이제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꼭 조선일보 안 봐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KBS 9시 뉴스 안 봐도 우리가 뉴스를 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힘을 모으고 조직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묶어서 정치에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 속에서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필리핀. 좀 웃기긴 하지만 지금 보면 그래서는 방법이 좀 우악스러워서 그렇지. 우악스럽다는 건 경상도 말로 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는 길을 잘 가보는 것 같아요. 방향. 대만. 영국의 브렉시트.
영국의 모든 정치권들은 EU에서 탈퇴하지 말자, 유럽연합 탈퇴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국민들이 싫어. 비록 그게 영국 국가 전체 정의 이길지 모르지만 그건 극소수 기득권자들이 차지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 대다수한테는 일자리 잃고 우리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니까 우리는 탈퇴하겠다고 탈퇴 결정을 했어요. 정치가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은 대표사입니다. 미국 자본주의 맹주 국가 아닙니까? 거기 집권여당 얼마나 셉니까? 거기를 혈혈단신 버니 샌더스가 아주 오랫동안 자기가 만들었던 성과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변함없는 신념 이걸 가지고 미국의 집권 여당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민주당을 먹을 뻔했죠.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이미 절반 이상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세계가 변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미국보다 영국보다 필리핀 대만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은 역동적이죠. 그리고 정보화 네트워크는 훨씬 더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 구조는 그 나라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몇 개의 객관식 답안지 중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장 덜 나쁜 것, 고르는 것 그런 상태로 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 혁명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중심으로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열망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 열망 중에 일부가 모인 게 이 자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모이니까 5%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동원하는 시대에서 국민이 정치를 강제하는 시대로 국민혁명의 시대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의 친일, 독재, 부패 이 포괄적이고도 잘못된 기득권 구조를 국민의 힘으로 깨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적 에너지들이 모여야 비로소 권력 교체도 가능하다. 정상적인 권력으로 교체도 가능하고 또 그런 혁명적 에너지가 뒷받침이 돼야 비로소 권력이 생겼을 때 권한을 가졌을 때 그 권한을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정치혁명이 아니라 국민혁명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개혁 수준이 아니라 체제 전환이 아니라 체제 전환에 준하는 그래서 혁명적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혁명적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그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어요. 국민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누군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선봉대. 그 선봉대가 바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요구하고 조직하는 우리 손가락 혁명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 동지들이 많이 동참하시고 자발적으로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밖에서 당원 가입도 막 하는 것 같은데 많이 가입하셨나요? 네, 그것도 다 이제 별로 안 된다고 봐. 대답이 여시하잖아요. 혈명제권의 출발점이겠죠. 혹시 시장님 인터넷에서 본인 별명 아세요? 뭐 사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전에 시민운동할 때는 별명이 싸운다 그 다음에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 이래가지고 불독 이런 거 있고요. 지금 요새는 시원하다 이래서 사이다도 있고 작살 이재명 선생 작살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그 혁명적 변화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도 해주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작살이라는 발언이 뭐 특정인을 작살내겠다 꼭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친일, 독재 이런 것들 그쵸? 꼭 이뿐이 아니고 그런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시스템에 관한 얘기고요.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헌법으로 합의한 그야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합의된 그 시스템이 전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진 일도 없고 실제로 또 잘못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이고 좀 양보 좀 해주세요. 기득권자들한테 부탁해서 또 약간의 압력을 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을 왜 양보하겠어요? 얼마나 좋은데 가만히 깨만 해도 막 10억짜리 말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냥 막 호텔이 통째로 막 그걸 왜 양보하겠어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이런 소리가 막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 좋은 세상을 왜 양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양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힘으로 깨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작사를 못했어요. 깨고 우리 헌법을 만들어낸 우리의 약속, 헌법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약속을 현실에서 만들자. 그러려면 깨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 출발을 하려면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소 안 하고 어떻게 깨끗한 살림을 시작합니까? 피로 살림하는데 저기 말이지 부부 싸움하고 우리나라 엄마한테 처음 집안 다 때려주시고 살던 집이 이상한 집을 우리가 신혼부부가 들어갔으면 청소를 말끔하게 해야 신혼살림이 되지 그 위에서 어떻게 삽니까? 시스템을 일단 우선 잘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강제할 힘이 받쳐줘요. 예. 그렇게 하면 잘못한 사람들이 작사를 했죠. 뭐. 자동으로 당연한 거 책임 물어야죠. 그렇죠. 제가 책임 얘기하니까 제가 보자 과격하다. 저래가 지금 무슨 정치를 하겠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포용인데 다 작살내겠다 그런 소리를 하고 저래가 무슨 확장성이 있겠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거 작살내면 안 되죠. 그건 존중하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가야죠. 근데 이 정치 집단의 이름으로 사회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사회악들이 그 안에 정치의 이름으로 숨어있어요. 그걸 가려야죠. 정당한 우리 사회를 어떤 새로운 또는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 길로 가자는 사람인데 이게 좀 빠른 것 같다. 이걸 작살내면 안 되겠죠. 입장이 다르다고 작살내자는 게 아닙니다. 저를 오해하지 말고 좋겠어요. 제가 정치적 상대를 작살낼 것 같습니까? 저 살인마 아니에요. 제가 작살낼 상대는 범죄자, 부정부패자, 범죄자. 그 힘을 지금까지 발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거 작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작살낸 자들은 작살을 놓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그런 쪽하고는 타협하고 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이름으로 자기는 진짜 보수인데 보수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바람직한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는데 그 보수의 핵심 가치는 현행 헌법이에요. 국가를 잘 지키자. 근데 이 진짜 보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병력 비리, 방위 비리 이런 거 저질러서 군대 안 가고 그 저기 물에 가라앉지도 못하는 잠수함 만든다고 돈 막 쓰고 이런 인간을 싫어합니다. 그 작살내길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부패하고 국민 무시하고 나라 망치는 안보의 이름으로 자기 정략의 안보를 이용하면서 안보를 실제로 망치는 자들에 대해서 진짜 보수들은요 붕괴한다고. 그걸 우리가 분리해줘야죠. 보수라는 이름의 커튼 뒤에 숨어있는 자들을 커튼을 걷고 진짜 보수와 보수의 이름 속에 숨어있는 쓰레기들, 불이 비상식적 원활적 작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요, 저를 좋아합니다. 선량하게 살고, 정말로 규칙 지키고, 노력해서 자기 성과를 그만큼 이뤘던 사람들은 결코 이 불이한 세상을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분당에서도
내가 본 시가지보다 지지율이 더 높다니까요. 왜 제가 확장성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좋아한다니까. 이재명! 그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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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거 분명히 하는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 우리 친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수는 유능한데 부패한 게 문제다. 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무능하다. 이게 아주 나쁜 프레임인데 이게 실제 우리 사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 프레임 갇혀있지 않고 깨끗한데 유능하다 지지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유능하면 보수가 더 군결하게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얘기한 김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뭘까?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문제를 결정하고 자기의 삶을 결정할 대리인들 그를 어떤 기준의 사람을 원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고도성장 사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고도성장 사회는 기회가 많으니까 뭐 일단 눈띄게 보이기 좋은 거 외형의 화량을 먼저 골랐어요. 왜? 실패하면 또 고르면 되니까. 그런데 저성장 사회, 기회가 적은 사회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기회가 없어서 잘못 골라서 한번 실패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행사할 때 신중해집니다. 소비도 신중해진 것처럼 정치 소비, 정치적 선택도 매우 신중해진 거죠. 그래서 봅니다. 근데 기준은 그런 거죠. 진짜 이 선택을 해서 내 삶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내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라고 신중하게 되는데 문제는 모든 정치인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 다 잘하겠다고 그러고 막 굽신굽신하고 이거 뭐 나중에 간도 빼줄 것 같고 다 그래요. 정책은 얼마든지 세고 세는 게 아니라 막 다 너무 좋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그가 뭘 했는가?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가? 이 알맹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걸 왜 박수 치세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첫째는 실력이 있느냐, 진짜 했느냐. 두 번째는 그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으라고 다 말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는 약속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습니다. 그 과정, 이미 지나온 과정 속에 증거를 통해서 그가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국민들의 선택 기준은 그렇게 내실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바뀐 거죠. 크기나 외양이 아니라 작더라도 안에든 알맹이의 크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이 커도 안에 알맹이 없으면 고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은 필요한 게 싱크의 양이 아니라 액트다. 누가 그때 트위터에도 글을 써놨는데 아주 그 재밌는 말을 제가 인용해서 어제도 봤었더라고요. 혹시 이쯤에 오셨나 모르겠어요. 싱크탱크보다는 액트하는 탱크가 낫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이 없어서 못합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과연 정책이 없어서 우리가 못했냐. 좋은 정책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서 과연 행동할 수 있느냐. 근데 행동에는 이게 있죠. 그냥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정을 뚫고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쉽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기득권의 그 처절한 저항을 뚫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지 싱크의 문제가 아니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차례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이렇게 쉬운 토크 콘서트 진행은 처음입니다. 질문 10초에 대답 10분 하니까 내가 뭐 할 게 없어. 네. 물 좀 드시면서 조금 네. 드시고 계세요? 네. 물 먹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참가비 만 원씩 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저 손가락 혁명군이 주최하는데 여기 대관하고 뭐 시스템 설치하고 그런 데 쓰이는 모양이에요. 저도 만화 들고 왔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명입니다. 저는 안 됐습니다. 예. 여기 참 무료인가? 나 무료니까. 아, 이거 줘야 되는데. 200만원, 300만원짜리 진행자를 무료로 갖다 쓰면서 말이야. 죄송합니다. 아, 예, 그랬는데 지금 중간 결산에 오니까 모자란답니다. 네. 그래서 그 저기 우리 스텝이 지나 함을 들고 지나간다고 하니까 안 되신 분은 내시고요. 왔다 갔다 하느라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정현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막 정치적 반대파라고 또 빨갱이라는 소리 듣고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수구 꼴통인 사람이었어요. 5.18을 저 빨갱이들하고 그런 적 있었죠? 아, 그럼요. 네.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원조 일대입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5.18의 진실을 알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이제 네. 예, 돌아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어디 오셨습니까? 아, 네. 네. 자리 좀 일어서시고 마이크 스태프들 마이크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요. 네. 네, 아 제가 8월달에 광주 갔을 때 인사드렸어요. 네, 번거롭게 자리를 오셨는데 본인 소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입니다. 총 맞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방도 아니고 두 방이나 맞고 여기 있습니다. 아, 참으로 고맙습니다. 누가 전 총에 전두환 쫄개들이 손총에 맞아서 계속 안 죽고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라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멋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또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신 분, 이재명 실장을 만나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잠시만요. 잠깐 시간 주세요. 저도 진행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농민들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노동자들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온 사람을 물대포로 쏴서 죽여놓고 다시 칼대서 뭘 조선하는 겁니까? 세월호 304명인가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렸다가 죽었거든요. 광주는 말 안 듣고 가만히 있으라고 안 했어요. 가만히 안 있어서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광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장님. 네. 더 많은 사람 죽었겠죠. 아마 지금까지 죽을 겁니다. 광주는 말 안 들어서 조금 죽고 총 두 방 맞고 살았습니다. 듣지 맙시다. 사드베이치 하면 또 죽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과 연대하고 나왔습니다. 연대해서 꼭 이 나라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이란 김후식. 이렇게 해야지. 네. 눈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자동이야 이재명 그냥 뭐 한 달이 끝나면 이재명 자동인데 어쨌든 그 김장님 말씀처럼 어디 뭐 북한군 총에 맞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군 총에 맞아서 부상당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 총알 값 우리가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시장님이 이렇게 확 인식의 전환이 된 계기 대학 가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사실 제가 일배 많이 때려잡다가 뭐 옷에 뭐좀 묶고 그러긴 한데 연대에서 네. 훈장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광주 때문에 기다리신 유망을 알았습니다. 제가 뭐 여기 오신 분들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공장 노동자 출신 아닙니까? 제가 76년부터 81년까지 정확히 딱 6년 제가 공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공장을 가니까 호남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의 다 호남 사람이었어요. 성남 공단이 있는데
근데 제가 참 황당한 생각을 했던 게 관리자들은 다 경상도 사람들이 거의 다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경상도인데 왜 말을 안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하고 전라도 좀 무섭게 알았죠. 같은 공장소도 되면서도 전라도 것들 이렇게는 제가 세뇌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80년 그 참혹한 일을 제가 방송이나 뭐 TV로 이렇게 보고 주변에 들은 결론은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예, 경찰하고 군인한테 총질하다가 총 맞아주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이 경상도 출신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같은 그 참 혼란 공장과 동작아 응? 난 경상도야 아 이런 황당한 우월감을 가지고 그 욕했죠. 비난을 어찌어찌 해서 대회를 탁하고 나니까 그게 전혀 사실이에요. 그 억울한 패자들을 제가 같이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고 또 황당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것도 알게 됐죠. 아 내가 이렇게 공장을 다니면서 온 가족이 그냥 14살, 13살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 생활을 해야 될 만큼 비참하게 사는 것이 내가 무능하거나 아버지가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였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판검사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는데 고위호식하고 막 때려잡고 이러면서 때려잡는 거 없으세요? 네, 막 급한 사하면서 한번 힘 한번 쓰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제가 아니다. 내 형제 자매들 또 내 이웃들 또 함께 공장 생활을 했던 그 어린 노동자들 손가락이 잘려도 직소리 못하고 치료비도 겨우 해주고 월급도 안 주고 애쫓기니 그들을 그냥 버려놓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 그룹이 되기는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먹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겁니다. 나를 낳아준 거는 생물적 어머니는 어머니시지만 저의 사회적 삶 이 정치적 삶 이 모체 어머니는 광주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한때 저분에 좋아서 일배가 돼가지고 광주 그 피해자들의 우리 김우식 회장님도 포함돼서 있겠죠. 이 새끼들 뭐 죽여야 돼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내가 말했던 사과드립니다. 멀리 광주에서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올파민정운동 부산사의 김우실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광주하고 연대를 이야기하셨는데 부전하시겠습니다. 근데 150만 분이 이기셔서 아 그러나 그게 150만으로 확산되겠죠 그죠? 네. 네. 그게 힘들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막 이야기해 주셔서 예전의 시간을 계속 넘기고 있어요. 초과됐어요. 예, 초과됐어요. 말 빨리 끝내야 되겠죠? 아니 뭐 오늘 발표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시장님과 얘기하면? 네. 네. 여기 또 우리 주최 측에서 또 뭔가 계속해서 이 시장님 말씀만 드리면 이 시장님 목도 아프고 하니까 오늘도 축이는 시간을 드리면서 영상을 또 하나 재밌는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 조명 내릴 준비하시고 이게 다 자동이 안 되니까 자 됐나요? 예 됐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이 걱정 말아요가 깔렸는데 이게 이제 이 시대를 반영한 것 같아. 너무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최고 문제는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 정권이 항상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정상의 비정상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노래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재명 시장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살아온 여정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공장 노동자로 출발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거든요. 보답할 자신 있습니까? 그런 희망과 기대?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뭐 개인적 인연도
뭐 거의 없고 서울 연수원한테 보고 야 저분이 저러고 사는 걸 보니까 나도 변호사에도 굶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판검사를 하고 이제 변호사로 가기로 마음먹은 뭐 주약 계획이 되기는 했는데 그 후에는 뭐 민변이라고 서울대 변호사 모임에 저도 회원이고 하니까 뭐 그런 정도 인연 외에는 특별한 인연은 없었습니다. 근데 살아온 과거가 어떤지는 뭐 남들이 평가하는 건데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공인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는 제 사표 같은 분이죠. 저는 그분이 꿈꾸었던 그야말로 반칙, 특권 없는 세상,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제 꿈이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을 던졌던 분이잖아요. 개인적 이익이나 또 친소관계, 유불리를 떠나서 대의를 위해서 큰 길로 가신 분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결국 이 생을 끝내고 또 다른 노무현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셨죠. 그런 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비난하는 그 사실이 전혀 아닌데 탈당을 했다. 무슨 누구의 지원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다. 뭐 공격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을 때 제가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뭐 친노 아닌 게 왜 친노인 척 하느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개념에 관한 문제인데 친하다는 의미, 친소관계 그런 관계의 의미라면 나는 친노 아닌 게 아니다. 그러나 그분이 꿈꾸었던 것들, 국민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질서와 희망,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는 친노가 맞다. 그게 친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누구도 완전체는 아닙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우리가 똑같이 할 거면 발전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잊고 부족한 건 채우고 아닌 것은 버리면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야죠. 저는 그래서 누구를 계승하지만 제2의 뭘 그런 게 되고 싶진 않아요. 다 넘어야 되지. 한국관계 회복을 원했던 김대중 지도자의 그 뜻과 그 이룬 성과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치 개혁과 그다음에 정치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하고자 했던 노력과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하고 또 그걸 발전시키되 그야말로 거기서 혹여 조금 우리가 만족스러워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내서 채워나가고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죠. 그 새로운 역사란 저는 별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했던 일단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그래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된다. 불의와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 그것이면 우리 사회가 나는 충분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와 또 권한, 권력 이런 것들이 특정 소수한테 너무 집중되니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사회가 결국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되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기회가 없으니까 결국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사라졌죠. 그러지 않은 사회. 우리가 가진 기회와 자원과 권한과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과도 기여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이런
이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꿈 아닙니까? 그 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애가 울잖아요. 제가 울린 건 아닌데. 자, 시장님 말씀 도중에도 얘기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주류 출신이었고 결국은 그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혹시 큰 꿈을 이룬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보관이란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혁명적 변화라고 제가 표현했던 겁니다. 국민적 합의, 국민적인 결집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밑받침돼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죠.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뤄냈죠. 그러나 기득권자들, 경제, 관료, 군, 법조 모든 영역에 이 정말 완고한 기득권 체제들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정치적 상대라고 하는 것들은 존중해야 되고 하다못해 연정도 해야 되지만 연합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정치적 상대, 정치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그 사회 악들과 공존을 꾀했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들은 제거되어야 될 악이었는데 그 본질을 충분히 간파하지 못한 게 우리의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보수의 이름 또는 정치 세력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사회학들을 국민적 에너지를 등에업고 그야말로 작사를 내야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권한을 얻기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권한이 생겼을 때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목숨을 걸고 최대치로 좋은 방향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대치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곳곳에 숨어있는 그 사회 악들, 아주 나쁜 기득권 구조들, 국민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잃게 만드는 그 잘못된 것들을 쪽집게처럼 찾아내가지고 정말로 수술하듯이 베어내야 된다. 떼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한 일이고, 그건 어떤 권한을 가진 한두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같이 부둥켜 안고 가장 위험한 시기, 어려운 때도 물러나지 않도록 뒷받쳐주는 국민들의 힘, 그 에너지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세상,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제가 아주 적절한 질문을 드렸네요. 아주 경청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어. 자, 이 보드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할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러 얘기하시라고 해요. 아, 그랬어요. 잘하셨잖아요. 네. 듣고 싶은 얘기 딱 해준 거죠, 지금. 네. 자, 훌륭한 진행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드는 우리 아까 저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우리 혁명분들이 많은 질문도 써주고 본인들의 발언도 썼어요. 오직 희망 이재명 이런 거 사랑해요 시장님. 대통령 이재명은 뭐지요? 예,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읽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질문은 없고 다들 우리나라는 이재명이 답이다. 상식이 이루어진 사회 만들어서 이렇게 다 희망적인 이재명 시장한테 뭐 더 하는 걸 쓴 것 같아요. 이게 더욱 빡시게 똑박시게 화이팅 하라고. 네. 아니 지금보다 더 빡시게 하다 깨지면 어떡하려고요. 근데 요거는 재밌네. 자, 6남매 아버지께서 써주셨습니다. 아, 6남매를 듣는 것 같아요. 육아정책에도 혁명적 변화를 좀 부탁한다고 합니다. 네. 고객님 잠깐 할게요. 네, 6남매
제가 아까 어디서 보인 것 같은데 지금 일곱 번째 또 나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 참 걱정되긴 합니다. 에, 저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교육시키고 취업시키고 하는 이 일들이 과거에는 개인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애 낳아가지고 한 3억 가까이 든다더라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2억 7천인가 어떤데요. 그 돈 들여가면서 뭐하러 키우겠어요. 키우고 난 다음에 잘 살면 모르겠는데 걔 취업도 안 되지. 이 시집장만도 못 가지. 결국은 리크루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캥거루라고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가잖아요. 이놈이 도로 들어온대. 그러니까 리턴한 캥거루족이라고 그 리크루족이라든가 뭐 그런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모들이 야, 자식이 도로 들어올까봐 걱정이 돼요.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미래가 암울해진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결국은 출산과 보육과 교육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걸 개인이 떠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애를 낳아주는 것만도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는 고마워서 감지덕지 해야 됩니다. 근데 키우는 부담까지 개인들한테 너무 많이 부담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아, 출산, 보육, 교육 이 부분은 국가의 전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한테 편지 쓴 것 같습니다. 정말 공약도 잘 지키시고 업무 수행도 완전 짝이시라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고 아이들이 언제나 청와대에 놀러와 집무실에서 기념 촬영도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네요. 저는 내년 대선에 시장님이 출마하신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써주신 분이 고등학생이어서 투표권이 없어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여기 보면 전주 완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10대 학생부터 머리가 조금 백발이신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또 거리를 막론하고 많이들 오셔가지고 참 시장님 부득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 여기도 그런 거 있는데 나중에 대통령 나오면 뭐 찍어주겠다 이런 분이 있던데요. 아 대통령 나올 때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가을에 제가 이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이 정치든 삶이든 농사거든요. 뿌린 게 있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정치 행태를 지금까지 보면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봄에 밭을 갈지 않고요. 여름에 김을 매지 않아요. 가을에 남농사하는 거 뺏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겨우 약탈하러 채집 수렵하러 들판을 쏘다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를 지게 됩니다.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땀 흘려서 김을 메고 해야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가을에 수확의 최대치는요. 봄과 여름에 농사 지은 결과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가을에 추수하러 열심히 도와주겠다는 분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봄에 밭 갈 때거든요. 밭 갈 때 여름에 김 맬 때 그때 같이 해주세요. 손가락으로 많이 써주고 표가 아니라 아무도 안 해주고 밴드도 좀 열심히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100명에서 1000명 늘리고 이래놔야 가을에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키고 농사를 우리 써준 그 남현준 학생 있어 여기? 아 바로 앞에 앉았네. 아, 채팅을 축하합니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 사진사는 찍는다고? 채택 기능으로 기능사진. 아, 지 마음이야. 올라오라 말도 안 했는데 막 올라와가지고 사진. 자, 우리 저 남현준 군, 이 시장님이 뭐가 이렇게 좋아요? 아, 개인적으로 좀 파격적이고. 어느 그 지자체 단체장님들보다도 그 특히 성남시의 채무를 청산하신 점 되게 어디 살아요? 성남 살아요?
저는 서울 강남 사는데요. 강남? 강남이 원래 보수 지역이라고? 아니 근데 이거 하나는 받아주세요. 그게 제가 다니는 청담고등학교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배를 하지만 저는 전혀 하지 않고 아마 청담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제가 집회에 나오고 백남기 농민의 그 국가 폭력 사태를 알리고 사드 배치 반대하고 세월호 비상대화를 앞장서는 야 대단합니다. 네, 고마워요. 잘생겼지 뭐 잘생겼다. 아, 네. 그래 이거 옆에 뒤돌지 않고 보십시오. 백남기 사드 반대 세월호 여 뒷발에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감사합니다. 성남에 살지도 않으면서도 시장에 한번 이래서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는 학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왕 올라온 김에 우리 시장님한테 궁금했던 점 하나 물어보고 들어갈게요. 궁금한 거 있었어요?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신가요? 있지요. 아, 우리 유민희 씨잖아요. 유민희 씨. 우리 유민희 씨. 우리 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뭐 우리 우상이야 우상. 어? 그렇죠? 젊은 노트. 어? 유민희.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예. 내려가요. 예. 자, 자 우리 남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아, 예. 저 훌륭하게 클 것 같아요. 예? 아, 그랬어요? 예. 저런 친구들이 앞으로 정말 정치에 적극관심 가져가지고 아, 어린 나이에 정치에 뛰어드는 사실 우리 정치 문화가요. 한번 국회의원 되는 거 보십시오. 다들 사회에서 성공한 뒤에 정치를 하거든요. 이거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치는 꼭 이름 날리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정치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시장 같은 사람이 정치를 막 해야 우리 서민의 마음도 알고 우리 힘이 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김영진 의원은 정말로 센 고생하다가 겨우 국회의원 된 사람이죠. 그래서 서민의 마음을 잘 알아줘요. 김영진 의원도 박수 한번 주세요. 김영진 의원도 계속해서 국회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첫 키워드를 두 가지를 했죠. 그 처음에는 뭐였죠? 그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 혁명적 변화 그 마지막 키워드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키워드인데 우리 여기 아까 앞에서 막 연습하는데 이재명 구호 외치고 어디서 하셨죠? 어떤 연습을 했는지 어떤 구호를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연습했어요? 아 그래요? 뭐? 우리가 누구? 아니 뭐 나한테 알려주시지도 않고 연습했다고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 자 작가님 아까 연습했던 거 지금 다시 해봐요. 이렇게 어설프게 하려고 지금 말이야. 이게 돈을 안 들여서 그래. 돈을 안 들여서 그렇지. 그렇죠? 예. 아까 정말 사정사정 했잖아요. 그죠? 잘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누구야? 누구?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 누구예요? 잘 됐는데요. 네, 손가락 강명군 여러분들 주말이죠, 손가락이.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고.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하면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물어보겠다고 한 거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 연설문 아주 멋지게 하셨죠. 조선 건국 600년 그 연설, 그죠? 예. 우리 젊은이들에게 떳떳한 나라를 보여주고 싶다. 그 연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도 공식 하길래 오늘 자리를 내가 대선 출마 공식 자리를 받겠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공식으로 안 하면 신문에 안 써준다고. 그래서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한 53,000명 여러분 모두가 이재명 시장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고 또 손가락 혁명군이 돼서 나 혼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 20명, 30명 데리고 와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일 텐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이 이번 다음번이죠. 다음번 대통령에 나간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이, 좀 갖춰서 해야지요. 이게 원래 결혼을 할 때도 결혼식장에 가기 전까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사랑한다고 말을 다 하고 어색한 데서 뽀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로 발표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지 아무 때나 그냥 그 결혼식 선언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공식적으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음만 먹고 언젠가는 그래도 공개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언젠가 해야죠. 저 빨리 하려고 해요. 제가 꿈꾸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선명하게 만들어서 제시하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해야죠. 예의를 갖춰서 예복을 입고 형식을 갖춘 자리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올려야지 아무 때나 마디나 캐나 여기저기서 식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좀 빨리 하라는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빨리 해야 여론조사에서 못 빼지. 공식 여론조사에서 못 빼게. 네. 빨리 해야 지금 6%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뭐 워낙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점잔 떨고 이럴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키워드 이재명인데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거시적인 지금은 사실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의 정책, 모든 정책을 책임지지만 만일 더 큰 꿈을 꾸고 계신다면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혹은 야권의 사람이 집권을 하면 안보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한테 이 나라를 못 맡기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안보는 보수. 근데 이게 뭐 유럽인들 맞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보수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보수일 때 정말로 현존의 좋은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도덕적이고 이 보수의 제1등은 도덕적인 거예요. 자기 의무에 충실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그리고 현존의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걸 보통 보수라고 하는데 또 우리 사회의 보수는 보수의 이름을 쓸 뿐이지 사실은 부정부패, 독재, 친일, 아주 나쁘게 하면 쓰레기들의 집합소예요. 거기는 제대로 국가 안보나 국가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유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니 국가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보수의 가치인데 어떻게 국가를 지키라고 준 돈으로 해먹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보수가 아니죠.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하다못해 아니 무기고의 무기를 막상 전쟁 때 꺼내 쓴다다 보니까 전부 다 뚝뚝뚝 부러져요. 그렇게 해놓은 게 그게 보수입니까? 그 쓰레기들이고 부정부패 집단이죠. 보수의 이런 부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럼 진보냐? 저 진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가 합의한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주장하던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헌법적 가치, 민주공화국의 가치,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그거 우리가 합의한 건 최소한 지키자. 법은 지키자.
불법을 하면 처벌받자. 사면 복권에서 막 나오고 저끼리 해먹거리지 말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보수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 자체를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국방 중요하죠. 근데 국방의 이름으로 해먹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 훨씬 더 유능한 안보주의자입니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안보를 개인 또는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 팔이 해먹고 북한은 안보를 이유로 정말로 나라에 충성하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종북으로 몰고 심지어 대한민국 안보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미국과 일본 심지어 북한이 반사적으로 이익 보는 사드 배치 밀어붙이고 이런 게 바로 반안보주의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전상적으로 그 다음에 진보로 불리는 영역의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그 정도가 보수입니다. 과학적 의미로 보면 지금 보수라고 불리는 집단들은 대부분 수구 집단이에요. 수구도 아니에요. 범죄 집단이에요. 그게 주축이라고요. 이거를 보수니 진보니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우리 사회의 보수로 불리는 집단은 지극히 안보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반안보적이고 반국방적이고 반국가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하냐 무능하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국방 문제만 해도 사실 저는 뭐 누가 모병제 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모병제 해놓으면 돈 있는 사람 하나도 군대 안 갑니다. 맞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만 월급 받고 억지로 군대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되 직업군인 수를 좀 늘리고 직업군인 수를 그리고 원래 합의했던 대로 군사 병사 수 50만으로 줄이고 63만인데 이렇게 하면 이 복무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줄이자. 그다음에 요즘 현대전이 숫자로 합니까? 지금 숫자를 군인 숫자를 63만이나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됐지 않습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전에 동학분들이 동학농민분들이 쇠스랑 창, 죽창 이런 거 들고 싸웠는데 그때 일본군은 이미 말해요 게틀링식 기관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게 서부 영화에 나온 거죠 왜? 돌리면 막 한 발씩 나가는 거. 이걸로 3만 명 해봐야 몇백 명이면서 전멸시킬 수 있어요. 지금 아파치 헬기가 그 아프간에서 일개 소대 선멸한 영상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아파치 헬기 한 대에서 앉아가지고 저 적외선 카메라 켜놓고 전자 오락하듯이 톡톡톡톡톡톡 두드리면 다 죽습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군인 숫자 유지에 연연하고 무슨 대장 헬기 만들려고 그러면 날아다니는 시간이 38분밖에 안 돼가지고 갔다가 오는 게 바쁜 그런 거 만드는 인간들이 그게 어떻게 국방이 유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군을 그야말로 첨단 스마트 군대로 만들고 국민 개개인들이 모두 병력 의무를 부담하되 기간은 극히 짧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고 국방이죠.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 분단된 나라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전쟁을 겪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무려 120만 가까운 군대가 휴전선에서 서로 총을 겨누고 일 못하고 지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제는 핵을 개발해서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그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우리도 핵무장할 거예요? 보수를 한다는 사람들이 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국제 원자력 기구 탈퇴하고 국제적인 경제 제재 다 받아가면서 북한처럼 살 겁니까? 핵무장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핵 우산 정책을 포기하고 남한 정부 보고 아 그래 너네들은 핵 우산
행구장에 그럼 그 다음에 일본도 행구장 가겠지 허용할 것 같습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치물 한 대에 묵은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알고서 국민들한테 하는 협박질이자 거짓말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과 통일과 평화를 얘기해요. 지금 현재 남북 대화 채널이 다 끊어졌죠. 교류협력 사라졌죠. 화해협력 없어졌어요. 통일은 멀어지고 평화는 그냥 전쟁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도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과연 안보, 외교, 통일, 남북관계에 유능한 거예요.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이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또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저임금의 엄청난 자원을 가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제 영토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도 이익 보고 남한도 이익 보고 북한은 요만큼 이익 보고 남한은 훨씬 더 많이 이익 보는 그 길로 가야지 이만큼 손해 입히려고 남한이 이만큼 손실을 보는 이런 미친 짓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와 국민을 국가와 국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보의 이름으로 통일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통일과 평화를 해치고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군사력 국방력은 떨어뜨려서 나라를 위기로 만드는 자들은 보수도 아니고 그야말로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훨씬 제가 하는 사람이 훨씬 안보, 외교, 국방, 통일, 남북관계 유능하다고 이건 제가 자부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제가 질문을 지금 국방, 외교, 통일, 경제, 문화예술 이렇게 했는데 다 하면 오늘 밤 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했어요. 저기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네. 요즘에 그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터져가지고 엄청난 파문이 일었는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문화예술에 집중적인 육성을 했고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지원은 이상한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고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아예 배제시키고 그 블랙리스트 이거 상당히 황당한 사유였고 그 이 시장님이 생각하는 경제 문화 예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확고했거든요.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율과 자유 그 다음에 평등 사실 이것도 뭐 거기에 다 치환되는 얘기들입니다.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의 양은 유한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배분돼서 제대로 작동하면 효율적으로 쓰여지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독점되어 있습니다. 불공평하죠. 불평등합니다. 생산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자본 또는 기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중에서도 극소수의 대기업 몇 군데가 다 갖고 있죠. 97년부터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을 해왔는데 그 경제성장의 목 중에서 성장 몫을 전부 기업 역량이 가졌다는 거예요. 노동의 몫은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비율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천만 가까이 노동이 종사하죠.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뭐 거의 다라고 봐야죠. 자영업자 빼면 다죠. 그런데 노동에 배분되는 몫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점점 상대적으로 삶이 나빠지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이 죽어가요. 아니 소비자가 주머니가 비다 보니까 기업들도 물건을 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투자할 데가 없어요. 돈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집중이 심화되다 보니까요.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제가 심장피대 말단 괴사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노동 쪽이 너무 지나치게 착취당하고
기여한 만큼 배당받지도 못하고 그 중에 겨우 기여한 만큼 좀 배당받고 있다는 대기업 조직 노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제가 하태경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거 맞다. 차별이 너무 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60%도 안 된다. 그거 동의한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반밖에 안 된다. 네, 동의합니다. 근데 이걸 대기업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억압해서 하향 평준화할 게 아니고 미조직, 중소기업 노조, 비정규직 이런 데를 지원 강화해서 상향 평준화해야 될 거다. 삼성전자의 생산비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8%라고 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인건비 비중. 즉 급여 10% 더 올려줘도 1%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의 고용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 몇 군데 빼고 중소기업 대부분의 기업들, 거의 대부분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여기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을 누릴 기회가 없습니다. 조금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단가를 부딪혀가지고 다 뺏어가버려요. 뭔가 기술 개발하고 뭔가 제품 개발하면 대기업에서 똑같은 거 뺏겨가지고 다 가져가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해외로 가라. 우리나라에서 하다간 다 뺏긴다. 그 되찾으려고 소송할 돈도 없고 소송해서 이길 때 되면 이미 거지가 돼 있어서 그 기술을 쓸모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즉 자원과 기회뿐만 아니라 이걸 통제하는 권력조차도 너무 그 소수가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원래 권력의 역할은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역할은 가진 자, 힘센 자를 제압하는 거예요. 억강하는 거죠. 그리고 약하고 덜 가진 사람들을 부양해서 같이 살아가게 하는 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억강 부양. 그런데 이 정치가 센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부양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센 자와 손잡고 센 자에 기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센 자들의 약한 다수를 착취하는 데 참여해가지고 자기도 이익을 나누는 날. 이 강자들이 약자들의 것을 뺏어서 독점하고 하는 상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위 자장농들이 다 밭 뺏겨가지고 소작농 되고 소작도 할 게 없어가지고 토지의 효율이 떨어지는데 소작을 점점 쓸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또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유리익을 시작한다고 그러죠.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사회의 생산력 자체가 천치적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 더 살게 되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걸 막는 게 정치인데 사실은 정치가 부패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해지면 그런 짓을 하게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심장만 커지고 말단은 다 죽어서 지도 결국 죽는 상황이 와요. 즉 체제발적 위기가 옵니다. 이 체제발적 위기가 올 때 극복하는 길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체제가 살아남으려면 혁명에 준하는 엄청난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체제가 전환되죠.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무력으로 통째로 뒤집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거의 그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핵심은 사회든 문화든 경제든 모든 영역에 이 독점 불평등 구조를 깨고 공평하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의 거시적인 여러 가지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벌써 예정된 시간이 좀 넘어가지고 이제 마칠 때가 되는데 이거 기왕에 여러분들이 아까 입구에 오면서 다 체크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또 이제 마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시장하고 어울리는 색깔이 뭘까 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쭉 해주셨어요. 아, 작년에도 이거 하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했죠. 작년에 어떤 색깔 1등한지 기억나세요 혹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똑같아요. 뭐 좋아하세요? 색깔. 아 저는 여기 의미를 좀 다르게 붙였던데 저는 봄에
그 연두색 있지 않습니까? 풀잎이 새로 나서, 나뭇잎이 새로 나서 확 피어나기 직전 단계. 예, 저는 그때 색깔을 제일 좋아해요. 시기도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 바람, 이런 거. 딱 그때가 좋은데, 그래서 연두색. 많이 얻지 못했고요. 네. 아, 근데 여기 인기가 없어요. 지금 보면 빨간색 꼴찌가 빨간색이에요. 꼴찌가. 빨리 아니란 뜻이지. 그러니까. 네. 사실 빨간색도 좋아하는데. 네. 열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재밌는 건 꼴찌에서 2등이 검정색인데 세련이야. 아. 시장님 세련되니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특별히 이렇게 말해 주시고 세련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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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역시 1, 2등이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주황색과 노란색인데 주황이 에너지, 활력 이런 거. 아까 이 시장님한테 아마 바란 게 많아서 이런 것 같고요. 네. 난 이 노란색이 왜 1등인지 알겠어. 이게 왜 그럴까요? 기쁨과 희망입니다. 네,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한테 그걸 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희망을 좀 달라. 이렇게 미리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해놨군요. 네. 희망이라고. 아, 그러니까 꼴찌한 거죠, 세련에. 그래도 이렇게 잔인하게. 아, 그래요. 노랑에 붙여준 스티커가 연두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아마 이게 노란색이 지금 1등한 것 같아요. 1등한 것 같은데 우리 저 여기 분들은 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시라 그죠? 다음에 이런 모임 할 때 특히 공식적인 대선 출정식 할 때 다 이거 노랑 풍서 들고 오면 되겠네. 아니 왜냐면 아니 아니 옛날에 그저 아이돌들 다 모여가지고 잠실 주경기에서 하면은 H.O.T.는 뭔 색깔인가 막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해줬으니까 나중에 시작해서 노란색으로 염색 좀 하면 좀 세련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좋습니다. 네. 지금 너무 세련 안 됐다 이 말이지. 세련된 꼴찌였다 이거 꼴찌에서 이제 세련. 네. 마음에 들죠. 그래도 희망에 대한 가장 많은 분들 투표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 시간인데 그 한 두세 분만 우리 시장 오랜만에 다 모인 거 1년 만에 모였으니까 두세 분만 시장님한테 정말 궁금한 점 혹은 바라는 점 질문 받을까요? 제일 먼저 손 드셨는데 예. 예, 마이크 있어요. 거기 마이크 뒤에 갑니다. 예, 예, 예. 제가 오늘 혼자 왔는데 시장님께 질문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 미리 준비했어요? 예. 내가 안 시키면 어떻게 알라고? 시킬 걸 내가 뱉군요. 기회를 잡을 거죠. 아, 그래서 질문하다가 딱 힘들었군요. 예. 좋아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시장님 유튜브 관련된 걸 잘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전투용 노무현 뭐 이런 별칭으로 이제 정의 구현 그리고 기득권 탐방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이제 복지 악마 해서 이제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이제 자본 소득이 좀 집중되는 것을 많이 풀어주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너무 딸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전 서울에서 대학생이고요. 아, 네. 올해 졸업을 하고 지금 취업 준비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대내적인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잘 들었는데 이제 현실을 잘 이제 정리한 것에 넘어서 이제 좀 더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도 대선을 출마하신 입장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혹시 정권을 잡게 되셨을 때라도 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부채 비율을 나눴을 때 경제를 잡자마자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그 제가 시청했던 동영상에서는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동력으로 내가 우리 산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겠다 라는 것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혹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와의 뭐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만 하죠.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시면 혹시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실 수 있는지 네.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 보관에 대해서 질문 같아요. 네. 아, 경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게 사실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경제 권력의 비중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과연 경제 권력을 압박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단순한 세력 재배치 이런 수준으로는 현황을 바꾸기도 어렵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경제 질서의 핵심은 다 합의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소득주도 성장론이니 고용 성장론, 뭐 공정 성장론 무슨 이름을 붙이든 간에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 뭐 노동과 기업 간의 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기여하는 만큼 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예, 자본 또는 노동 기회의 효율성이 올라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에는 저항이 따르죠.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불합리한 경제 구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소수가 있는데 이 소수의 힘이 너무 세죠. 이 경제에 관여하는 자 중에 저는 노동의 배분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길게 보면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대기업 몇 개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올라가야 된다. 예를 들면 필요하면 과거처럼 업종 제한도 해야죠. 이게 재벌 손녀 하나 태어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재벌 사업 연계가 생겨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봉건영주 딸내미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정한 경제 질서는 모든 측면, 예를 들면 재벌가들의 부당한 재벌 지배, 또 재벌 기업들의 부당한 중소기업 지배 착취, 또는 기업의 부당한 노동 착취, 이런 것들을 정말 혁명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내야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경제학자들이나 이분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저희도 그 준비는 하고 있어요. 뭐 책도 조만간 하나 낼 텐데. 근데,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 경제 질서 재편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경제적 질서 재편 문제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돌파해야 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긴급 재정 명령으로 했죠. 그 국회에다 넘겼으면 걸레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참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용기 있지. 네, 그런.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국민들의 정말 압도적 지지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국민의 에너지죠. 그걸 통해서 비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상적인 조치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안들은 많이 합의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공정한 그야말로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지는 다 이미 뭐 연구된 거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중에 잘 골라서 용기를 가지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책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싱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과연 실행할 수 있느냐 이게 핵이라는 거죠. 저 난리를 저 뒤에 저 줄 뒤에 있는 걸 한번 보고 아까 서두르셨어요? 네 여기 있잖아. 네 뭐 마이크 같았어요. 여기 앞에 에 이동인 작가 꼭 여성 시키더라. 나 저 뒤에 남성분 시키더라. 남성분 했으니까 여성분 한 번. 아 그런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면서. 아,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저 방해. 안녕하세요. 너무 영광이고요. 가문의 영광을 알겠습니다. 저 세월호 통해서 저희는 아이를 잃었고 그리고 백남 아니 제 아이가 백남기 농민을 통해서 아버지를 잃은 이 세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신 잃고 부모 잃은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럴 때 저희 아이를 보면서 그게 아이들만 생각하고 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고
없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결국 이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못하는 세상이었고 나와 뭐 누가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몇 년 전에 그 박원순 시장님 선거운동을 주변 동네에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저희들끼리 했었어요. 자원봉사 아닌 자원봉사로 그걸 통해서 아 정치가 축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생각이 달라지면서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를 좀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행복한 국민인데 박원순 시장님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또 다른 이재명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과연 두 분이 나온다면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이 정말 합심을 해서 개인적인 욕심은 한 분이 오래 하시고 그 다음 분이 또 오래 하시고 그 다음 3세대가 또 나와가지고 저희의 이런 잘못된 100년의 역사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뒤집어져서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저희의 노후 그리고 지금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다시 태어날 그리고 지금 이게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모든 연령층이 좀 진짜 살맛나는 세상 우리나라도 결코 다른 북유럽 국가에 뒤지지 않는 복지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아직도 저는 생각하고 희망하고 그런 꿈을 정말 이룰 수 있게 저희의 희망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대답을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했던이라고 말했어요. 한언이 아니고 했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나름 이제 기회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환경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지도자 1인이 국민을 동원하던 그 정치 시대는 이미 가버렸다. 이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는 집단 경기로 바뀌고 있다. 전에는 그냥 개인, 예를 들면 뭐 당 총재 꼭 들 수 있죠. 김대중 이런 식으로 박정희 개인. 근데 이제는 지금 정치 그 집단 내를 보더라도 누가 압도적 지지 소위 지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집단 경기로 이제 전환되고 있고, 저는 뭐, 그게 대선이든 뭐, 국회의원도 상관없다고 보고, 각자가 가진 역량과 소질에 맞게 역할을 제대로 분담하고, 그 분담된 역할을 서로 존중하고, 각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팀이 이기는 게 먼저다. 팀이 이겨야 비로소 그 중에 MVP도 있는 거다. 근데 각자가 내가 MVP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밟고, 뭐 자기만 혼자 하겠다 그러고 팀 플레이 무시하고 이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 어제 참 안타깝지 않은 거죠? 저 원래는 뭐 지지율 1위 막 하시고 기대도 엄청 많으셨는데 요새는 가끔 저한테 뒤집히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빨리 해가지고 막 2등 하고 싶지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꼭 바람직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할도 분담하고 우리 팀 전체의 역량을 키워서 우리 팀 전체가 우세를 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는데 경제는 경쟁으로 끝나야지. 경쟁을 전쟁으로 치면 안 돼. 경쟁을 하면 나중에 다시 모일 수가 없어요.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까지는 용서됩니다. 우리 부부싸움에도 그렇잖아요. 야, 이 나쁜 애 섹스야. 여기까지는 서로 회원이 돼. 근데 거기다 대고, 너 전에 내 돈 띄어먹었지? 이런 얘기하거나, 너 전에 바람 피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시 좋은 시절이 와서 상처로 남습니다. 똑같아요, 사람 마음.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공격하지 마. 어떤 경우에도. 있는 거 의견이야. 뭐라고 하냐고. 제가 그래서 좀 세게 나가고 있죠. 그건 우리 전체를 위해서 목표.
그래서 경쟁의 방식도 과거의 구태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가 MVP로 정해주시는 국민에게 맡기는 그거, 누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 게 되고 적당히 한다고 될 게 안 되고 그러지 않는다. 이건 이미 운명의 영역이고 하늘의 영역이고 역사의 영역입니다. 결과는 운명에 맡기고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합당하고도 또 정당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우리 박 시장님도 그러실 거고 저도 그럴 겁니다. 우리 문재인 대표님도 그러실 거고 아마 김국회 관계자 다 좋은 분들에서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질문을 해주셨던 것도 아마 기성 때문에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님 말씀한 것처럼 경쟁을 전쟁으로 생각해서 해버리면 나중에 화합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과열되는 것까지 좋지만 나중에 그게 너무 과열되다 보면 경선 불복까지 얘기가 나오고, 또 후보자는 우리는 합심하다 괜찮다 해도 지지자들이 그 너무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봉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 좀 얘기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한 분만 더 받아보고 끝낼까요? 네, 우리 저 스태프인데, 예. 예. 아까 뭐 영어를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대한민국 앞에서 로이터 기자들하고 CNN 기자들한테 그 조중동이 아닌 그런 의견들을 좀 알리면서 인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유권 병장 출신입니다. 아,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영어 발음도 좋습니다. 그 다름 아니라 이거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나훈아처럼 못 받는 건 아니고요. 그 제 어깨에 그 쇄골 절단이 됐습니다. 아, 실제 일어난 일이고요. 올 추석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제도라는 곳에 가서 그 제 기준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한미군과 원어민 교사들입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희 편이 됩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로 그 이게 됐는데 정식 절차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처도 만드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뭐냐면 금융실명제처럼 뭐 대통령이랑 명령으로 국민 안전 빼고 만들 수가 있는데 그분이 창조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받은 게 뭐냐면 그 민원은 공개해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19대 국회에서 그 국민의 레저 스포츠입니다. 번지점프, 그 다음에 짚라인, 그 다음에 제가 다쳤던 산하 오토바이, 그 외 모든 위락시설들을 규제하거나 관리 감독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하거나 심지어 보험이 안 들어있고 제가 이용하는 곳은 불법 무허가고 옮겨다니는 업체입니다. 규제할 수 있는 국내 법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병원비를 부담을 제가 했고요. 저 들어눕지 않았고요. 다 간병인 안 두고 혼자서 전신 마취하고 무통주사 맞고 3박 4일 동안 병원에 혼자 있었습니다. 모든 걸 기록을 해놨고요. 이런 경우에 흔히들 행정기관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뭐 변호사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비 처리하세요. 아니면 뭐 법무사 가셔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갈 때 다 보건소나 식약청 뭐 제가 잘 모릅니다. 안전 검사를 해서 우리가 먹어도 안전하게끔 관리를 하잖아요. 먹는 먹거리라든지 모든 것들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때 잠적하신 그런 의혹도 있고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정윤혜 씨도 나오고 받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너무 길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 같은 선량한 시민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인권 변호사 출신이신 이재명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들 나중에 메일로 주시면 제가 메일로 답해드릴게요. 우리 다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질문하세요 하면은 이제 정견 발표를 하세요 다들 그러시는데 이 문제 대답하실 거예요? 네, 그 나중에 메일로. 네, 너무 긴 얘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메일은 제 트위터에도 써져 있고 페이스북에도 있고 다 거기 써져 있는 게 제 개인 메일입니다. 네, 메일로 답변해 주시고요. 네. 약속했습니다. 네. 네. 자, 시작 나오시죠. 이제 우리 이제 끝날 시간이 끝날 시간 됐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아, 벌써요? 네. 40분 지났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이 시합을 지지하시고 또 응원하시고 이런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멘트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어떻게 포토 타임도 갖고 하는 거죠? 아, 그 주최 측에서 아니 안 되나요? 여기 말고 바깥 비가 오나요? 원래는 비가 안 오면 여기 안에 옷 복잡하고 밖에 기다리신 분도 있어서 밖에 계단에서 하기로 했는데 안에 할지는 이따가 멘트를 주최 측에서 좀 해주십시오. 아, 로비에서 네. 인증샷도 하고 네. 혹시 이제 뭐 책 가지고 계신 분은 서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요. 네. 이자님 1년 만에 이렇게 카펜트 모임, 카펜트가 또 인이 추가됐어요. 카펜트 인 네. 인스타까지 네. 네. SNS 하면서 그렇게 모그들에서 자꾸 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또 열성적 지지자들이 많겠죠. 정말 시장님한테 정말 보물 같은 존재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물론 이분들도 이 시장님이 보물같이 느껴지긴 하겠지만 오늘 오신 많은 분들에게 또 뭐 페이스북 이렇게 생중계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말씀 한마디 또 아까 토크쇼에서 못했던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 옷 좀 벗고 가겠습니다. 더워서 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아직도 2시간 반이 넘도록 이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 우리 어린이 죽는다 힘들어서. 네. 넌 잘 견디고 있네. 고마워. 이 많은 분들이 정말로 관심 한 군데를 보고 오로지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으로 이 힘들고 더운 이곳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박수 치지 마세요. 이게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물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결의를 한번 닿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체제말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평화 깨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반칙과 특권이 횡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잃고 좌절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지금까지 이 국가를 책임졌던 정치인들은 또 정치는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왜곡하고 필요한 걸 골라 전달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몰면 몰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는 개,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동원당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몇 가지 자기들이 합의한 객관식 답안지를 내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덜 나쁜 것인가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최후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포기, 정치적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를 독점했다면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무장하고
스스로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직하고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로 정치에 압력을 가하고 그 주장과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선거, 대만 총통 선거,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버니 샌더스. 대한민국은 이 나라들보다 모순과 불평등, 불공정, 불의가 훨씬 더 심합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역동성은 훨씬 큽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목소리를 통일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기반이 되는 정보화와 네트워크는 훨씬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 세계가 겪고 있는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대한민국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거대한 태풍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1인 1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기여한 것 이상의 언제나 초과 이익을 누리면서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다수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가 99%를 지배합니다. 1%의 재벌 기업들이 500조가 넘는 유보금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부와 그 지위를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고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한테 상속시켜 갈 때 우리 99%의 국민들은 좌절과 실망과 가난과 절망을 상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힘은 있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과 불공정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종북으로 몰릴까? 포퓰리스트로 몰리지 않을까? 공산주의자로 몰리지 않을까? 왕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정의를, 평화를, 평등을 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나 혼자 외롭게 싸우다가 나 혼자 죽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깨고 단결하고 한 목소리로 외치면 우리의 바라는 새로운 세상, 청산된 새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싸울 때 우리가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깰 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좌절과 절망을 분노로 조직할 때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 싸울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을 100년 동안 지배했던 친일, 독재, 부패의 이 불합리한 지배구조, 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함께 만들 수 있을 때라고요. 그 최일선에, 그 전방에 우리 손가락 동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불평등을 걷어내고 공평한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라 인권과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 대립과 갈등,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 협력, 통일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두려움을 걷어내고 희망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우리의 꿈을 위해서 계속 싸워주겠습니까? 주먹을 쥐어주십시오. 주먹을 쥐고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서 나가면 그 더러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희망과 꿈이 넘치는 나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죠? 네!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한 번 더 하죠.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제가 먼저 두려움을 뚫고 혁명적 변화, 국민혁명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만약 그 가는 길에 내가 쓰러지더라도 함께 뛰는 우리 동지들이 그 장을 메우고 또 메우면서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을 믿고 뛰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깨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나라, 과거가 청산된 공정한 나라, 인권과 생명이 보장되는 통일 조국,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